서피디의 밥 먹고 합시다. 자, 오늘 1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자, 오늘 모실 분은 아드님이 병원에 가서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모셔가지고 그동안에 방송에서도 못했던 얘기, 그리고 평소에도 얘기 못했던 거 오늘 그냥 시원하게 그냥 말씀하시라고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나금 어머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 잘 계셨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10월달에 만났죠, 그죠? 10월인가 보다. 그때 첫 방송할 때는 검찰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첫 방송 찍을 때, 그죠? 근데 그 찍고 나서 11월달에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이제 문제가 도출된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방송 그때 찍고 많이 힘들었죠. 지금 완전 지옥을 한번 갔다 온 것 같아. 지금도 아직 지옥이 있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지. 안벤 윤곽 수술을 받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애들한테 놀림을 당해서 이제 이게 아래턱 쪽으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얼굴이 괜찮은데 본인은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이 성형외과에 엄청 검색도 많이 하고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14년 무사고, 그리고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실에서 책임을 다 진다. 그 광고 멘트만 보고 그 병원을 선택했고, 상담을 했을 때도 원장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친구랑 같이 수술을 받으러 가려고 했던 것을 친구한테 이제 그냥 혼자 가도 되겠다, 안심이 된다 하고 혼자 갔는데 아이가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수술실 영상을 보니까 이거는 원장이 말했던 거와 완전 거짓말한 거야.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원장은 뼈마술기하고 환부를 개봉을 했잖아요. 그 뼈마술기하고 다른 바 근데 이 외에 두 명이 더 수술방에 누워 있었는 거예요. 마취를 시켜놓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출혈이 그냥 일반 통상적인 환자가 나는 정도의 출혈이 있었으면 그런 위험이 없었을 텐데, 수술하는 도중에 원장이 절개해서 뼈 깎는 그 사이에 3,500cc가 출혈이 있었다는 거예요. 3,500cc요? 응. 3,500cc. 말이 3,500cc지 뭐. 응. 3,500cc가 흘렀고 또 지혈도 안 되고 있었던 거라. 지혈도 안 되는 아이를 간호조무사한테 처리하라고 맡기고 다른 방 수술하러 가버린 거예요. 그 동시 수술을 한 거지. 우리 아이 동의도 받지 않고.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사과를 요구하니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병원에서? 병원에 두 번 찾아갔고, 병원에서 두 번 찾아갔고 한 번 만났고, 가족 우리 아빠하고 세 명 한 번 만났고, 세 번을 만났는데도 오히려 원인 제공만 했지. 사망에 대한 책임은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본인들이 억울하다. 본인들이 억울해. 본인들이 억울해서 소송 가야 되겠다. 본인들이 뭐가 억울하대? 그러니까 사고만 쳤지. 본인이 우리는... 감옥에 갈 지연정. 감옥에 갈 일 있으면 자기는 감옥 가겠다 했어요. 그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한테 했는 말들을 들어보면 완전히 피해자를 갖고 노는 거예요. 나는
애간장이 타서 사실 의료사고를 하는 거는 경험을 조상 지금은 내가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 대처가 바로바로 내가 되지만 그 당시는 용어도 모르고 법률 용어도 모르고 의료 용어도 모르고 완전히 그렇죠. 태산 상황에서 절막하니까 소송 안 하려고 했는데 막 병원에서 하자고 하니까 진짜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앞이 캄캄해서 내보고 부검 왜 했느냐고 고소 왜 했느냐고 형사고소 그거 왜 했느냐고 의사가? 응 고소 왜 했느냐고 의사들은 혐의 입증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 왜 했냐고 아, 어차피 네가 질싸움인데 왜 했냐고 이런 식으로 너 형사고소 해봤자 의사 혐의 안 나오는데 왜 했냐 이거지 20대니까 원래 성형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주로 이제 뭐 보고 가요? 처음을 시작하는 인터넷 광고를 다 찾아보고 유명한데 후기 많이 남긴데 좀 찾아보다가 친구가 그 병원에서 하면 괜찮게 됐다 하고 애들이 그거 보면 이제 다 그 병원으로 가고 그런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살핀 다음에 그다음 입소문이 난데를 해가지고 네. 그럼 뭐 리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죠? 그걸 마찬가지로 대회군도 그렇게 해서 찾아갔을 테고 그죠? 인터넷 검색부터 하죠. 그죠? 그 지금 불승해가 유튜브 광고를 하거든요. 유튜브 광고에 네. 라는 모델을 네. 광고를 하는데 그 인터뷰 질문에 저희 병원 어떻게 아셨어요? 하니까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하면서 그 유튜브에 뜨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어떻게 알았나? 그러니까 인터넷 보고 다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지 뭐. 광고 보고 병원 선택하죠. 그래서 광고가 네. 허위가 있거나 가장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의료법에 의료법 그 제 56조 2항에 보면은. 거짓 광고 하지 마라, 허위 가정 하지 마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법을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참 웃기네, 진짜요. 그죠? 성형외과 광고, 문구. 그건 난 저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거 보고 가서 죽으니까 저승사자죠. 그렇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진짜 무서운 얘기네. 진짜 예. 그죠? 예. 아무런 지금 사건 해결도 안 돼 있고. 사건 해결. 그 후에 무슨 사건이나 또 이렇게 발생되고. 또 발생했잖아. 지금 불구자가 한 명 있다 했잖아요. 불구자가 한 명 있어요. 또. 그거 내가 캡처해 보내드릴게요. 정말 진짜 깜빠져갖고 세상 햇빛 보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좋은 당연히 의사도 있겠죠. 그죠? 좋은 의사도 있을 텐데. 좋은 의사들이 많으니까 그때 아. 세상이 안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좋은 의사인데 이렇게 이런 자 정말 비윤리적인. 돈에 영혼이 병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걸릴 수 있겠어?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당연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를 이제 걸려야 될 텐데 그런 지금 시스템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 제가 지금 국민청원 올려놨거든요. 수술 지시 이래도 수술 지 CCTV를. 아 지금 최근에 올리셨어요? 며칠 전에 올렸어요. 그 한번 국민청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내가 그래 해놨어요. 국민들은 누가 좋은 의사고 나쁜 의사인지 모른다. 내가 당해봐야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지. 우리 아이는 병원에서 사고가 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상황을 봐도 아 이거는 병원에서 문제가 많았다라는 걸 대부분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사고예요. 단순 사고. 수술하다 피가 많이 났다. 그럼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처치를 안 했다는 거는 그 병원 무책임이고 그 의사가 해야 될 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했다. 이거 보면 의료 행위가 맞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걸 다 검사가 기각시킨 거야. What? Hey, what happened?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좋은 의사인데 이렇게 이런 정말 비윤리적인 원해 영원히 병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걸릴 수 있게.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당연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를 이제 걸려야 될 텐데 그런 지금 시스템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근데 그 전에는 그 경찰이 다 이렇게 수사가 마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찰에서도 수사가 2년 가까이 됐거든요.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니까 이제 내가 유가족이 답답하잖아. 답답하니까 경찰에 자꾸 꼬치꼬치 물었어요. 꼬치꼬치 물으니까 경찰에서도 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묻는데. 그리고 묻다 보니까 자기들도 자꾸 이제 가능하면은 오픈을 다 하지 않고 말을 했지만 내가 계속 물고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꼬치꼬치 물으니까 마지막에는 수사관도 말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안 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맞잖아요. 증거도 다 있고 내가 다 줬는데 특히 CCTV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CCTV도 그죠? 있고 CCTV가 거의 다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고 다 있는데 왜 뺐느냐 꼭 얘기하니까 경찰에서 우리는 수사 지휘를 법적으로 검찰 수사 지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하라면 해야 된대요. 형사 사건은 초동 수사가 중요한데 경찰에서 초동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내가 검찰에 가서 어떻게 그거를 바르느냐. 무조건 경찰에서 수사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송치 못 한다고 내가 막 그 경찰에 엄청 항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이제 자꾸 이거 무면 의무 기록지 허위기재는 몰라도 무면허는 기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의사 선대를 했나 봐 하면서 하니까 검사가 다시 수사 지휘를 내렸어요. 그러면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어요. 경찰에. 그래서 나중에 수사 검사가 수사관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무면허 의뢰 행위는 보건복지부에 물어볼 곳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거기서 무면허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데 어머님도 인정을 하시라. 그리고 의무기록지 허위기재는 그 어머님이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내가 두 개 다를 경찰에 요구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는 CCTV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에 물어보고 그렇게 처리하고 의무기록지 허위기재는 내가 검찰에 가서 내가 소명을 밝히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한 거야. 했는데 제가 불안하잖아. 검사가 그렇게 이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경찰한테 얘기도 하지도 않고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하지 않고 저는 저대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저희 측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질의가 세 번 한 거예요. 이 세 번 했는 것도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질문지로 세 명이 뭐 말을 이래 약속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게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판단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질문지를 던진 거예요. 자료를 가지고 던졌는데 답은 똑같이 무면허가 맞다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하고 제가 받은 거는 그냥 가지고 있었고 경찰에서 자기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무면허 의료 행위는 맞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송치한 거예요. 송치했는데 검사가 수사를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수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안 한 거지. 내가 물었어요. 검사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검찰에도 내가 계속 그게 언제죠? 그러니까 그 내가, 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검찰에도 계속 이제 왜냐면은 그 경찰에서 검찰 송치될 시점에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검사를 못 믿잖아. 이 사람이 뺄 수도 있다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나는 항상 하고 있었는 거예요. 맞잖아요. 뺐을 때 나도 이거에 대해서 잘못되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되면은 뭔가 나도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 나는 내 나름대로 물어본 거고 검찰에서 수사하기 내가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 계속 검찰 탄원서를 넣었죠. 탄원서를 넣고
넣으니까 첫 번째 탄원서를 10월 31일 날 제출했는데 11월 1일 날 검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작년? 2018년도. 2018년도. 11월 1일 날 저녁 7시 넘어서 저녁이잖아 그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내보고 합의할 생각 없느냐고 합의를 얘기했어요. 그때 검사가 나한테 얘기하면서 형사 사건은 조정하는 게 형사 조정하는 게 있대요. 아, 그것도 조정이 있는데 조정 날짜가 며칠 안 남았다. 지금 조정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제 합의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 내 의사를 전달했어요. 소송도 본인들이 하고 싶다 해서 본인들이 소송을 하기를 원해서 했다. 그러면 사과도 진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고 합의 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합의 말을 하자는 거는 사과는 하지 않고 내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나 이런 합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변호사한테 검사님한테 그렇게 전해달라 했어요. 내가 전했다 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나한테 합의 말을 두세 차례 했어요. 그렇게 11월 1일까지 얘기하면 나한테 합의 말을 한 세 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검사님한테 검사님 합의말 할 때마다 내가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의말 하지 말라고 내가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맞잖아 안 그러나 그죠 검사가 나 지금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검사가 왜 중간에서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에요. 검사가 이제 수사를 받고 한 몇 개월 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는 2018년 10월 5일 날 갔어요. 2018년 11월 1일 날 저녁 7시 넘어서 검사가 나한테 전화해서 합의말을 했어요. 한 달 만에 얘기하고 딱 합의말을 했어요. 하고 나서 그냥 바쁘다고 얘기하고 뭐 핑계인지 아닌지 내가 뭐 옆에서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일단 바쁘다고 얘기했어요. 바쁘다고 하면서 사건을 뭐 의사들 조사했나 하니까 조사 안 했다 했어요. 이따가 6월 달에 내가 조사받으러 갔거든요. 6월 달이면 꽤 시간이 걸렸네요. 6월, 2019년 6월 10 며칠 날이니까 들어가서 7개월, 8개월 정도가 지난 시간이 7개월, 8개월째 들어가죠. 조사하고 갔을 때 검사가 나한테 7월 달에 마무리할 거다 했어요. 7월 달에. 7월 달에 마무리할 거다라는 말로 오고 병원 측에서 나한테 병원에 그 집도의사가 내 우리 아들 죽인 의사가 나한테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죄송하다. 문자 내가 답을 안 해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 내가 받겠습니까? 4년 동안 내가 소송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소송 가자 했는데 4년 되어가니까 이제 기소 직전에 오니까 발등이 불 떨어지니까 전화 와서 후회한다 하는데 그 내가 그러면 기다린 듯이 아이고 그래 후회하니까 이제라도 후회하니까 참 다행이다 하고 내가 합의하겠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변호사가 있어요. 내가 변호사한테 또 물어봤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라. 7월 달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왜 7월 달이 다 돼가는지 소식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8월 달 중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얘기하고 또 합의말을 또 하는 거야. 합의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변호사한테 막 화를 냈어요. 왜 검사님이 자꾸 중간에서 이러냐고. 응? 지금 우리 아이 사망 사고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3,500씩 펑펑 흘려왔는데 의사도 그거는 대처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간호조무사한테 그걸 처리를 하라고 맡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 수술하기 위해서 개봉한 걸 봉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을 안 했다라는 거는 아직 수술 중이라는 말이잖아요. 수술 중에 했는 행위는 의료행위거든요. 그건 간호조무사가 해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죠. 간호조무사는 어디까지 보존돼. 봉합도 안 했는데 그걸 검사가 정당하다고 본 거예요. 그 의사 출신 검사가 뭐가 정당하대요? 그 맡긴 게 간호조무사한테? 간호조무사가 한 거에 정당하다는 거라 30분 이상 지혈한 것도 길지 않다. 긴 시간이 아니다. 그럼 의사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한 무혐의 처리한 거예요. 검사가
그것도 일반 검사도 아니고 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검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의사 출신인가 보죠, 그러면? 그렇죠. 상대편 변호사가 검사하고 친구예요. 의대 동기. 그다음 군의관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같이 고시 공부해서 같이 학교 간 연수원 동기예요. 그럼 이거는 끈끈한 관계가 끈끈한 연결고리가 세 개죠. 대학교 동기, 그다음 고시 공부 같이 독학했는 동기, 연수원 동기, 끈끈한 고리가 한 개만 있어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끈끈한 고리가 세 개예요. 세 개. 경찰에서도 끝까지 수사지대로 처리했으려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했는데 검사가 자꾸 빼라 하니까 내가 검사 이름이 뭐냐 그래서 검사 이름을 알아서 검색하니까 그런 관계더라고. 그거를 내가 경찰에 던져줬어요. 그래서 경찰이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그 무면허 의료행위 무혐의 처리한 거는 재정 신청을 네. 해서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검사님이 무면허 의료행위 이것만 무혐의 처리한 게 아니고 이 병원이 그 우리 아이가 죽고 나도 계속 14년 무사하고 광고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번 처벌을 받았어요. 벌금하고 영업정지 처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2018년에 이제 겨울방학 성형시즌 되니까 14년 무사고 광고를 또 올렸어요. 무사고라고? 응. 또 올려가지고 보건소에서 다 확인을 했어요. 내가 보건소로 보건복지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현장 나와서 다 확인을 해서 고발한 건데 고의성이 없었다 하면서 그거를 그냥 무혐의 처리한 게 아니고 각하를 해버렸어요. 각하를.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고 이거는 모든 성형외과에서 사고는 허위 가장 광고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럼요. 이 허위 가장 광고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장 광고를 한 것을 각하를 해버리면은 사람이 앞으로 죽어 성형외과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도 괜찮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는 내 아이 근대의 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재조사해달라고 내가 진정을 넣었어요. 그 진정해서 지금 진정 사건으로 지금 검찰이 배당이 돼 있어요. 검찰이 배당이 돼 있어요 지금. 검사가 하나는 기각했고 하나는 각하한 거 두 개 다 지금 내가 이의 신청해서 진행 중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아니 또. 예. 이게 지금 4년째. 16년도에. 예, 만 그죠? 3년이 넘었고 3년 반 4년이 다 돼가지. 그렇죠. 민사는 2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서 네. 이제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형사는 2016년도에 내가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그 당시에 수사 경찰에서 송치할 때 했으면은 아마 형사도 지금 끝났고 끝났어야 되는 거고 막 2심도 끝났을 거예요 아마. 뭐 이 얘기를 안 하면 2심도 끝났고 지금 대부분에 가가 있을 시기고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검사가 기회를 다 준 거죠. 완전 병원 측한테 기회를 많이 준 거죠. 근데 이제 검사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발등이 불떨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검사님이 이거를 법대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후부터 또 계속 본 거예요. 보고는 그때 그 PD님이 보신 것처럼 도표로 그래가지고 500번 이상 보고 몇십 몇 분에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갔고 내가 얼굴을 아니까. 누군지를 알잖아요. 사면을 보면 요 사람이 누구다 누구다는 내가 알잖아. 얼굴을 아니까. 누가 돌았고 누가 나갔고 누가 어떤 행위를 초단위에 진짜 1초도 안 틀리게 체크를 다 해서 도표를 그려서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기는 어떻게 부모한테 자식 죽는 모습을 그렇게 봤다는 걸 본인이 알잖아. 내가 이거 500분 이상 보고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하고 검찰에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각을 했어요. 정말 너무 잔인하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잔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정말 잔인하잖아. 그래서 나는 검찰에 의해서 두 번 가해, 2차, 3차 가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 지금은 내가 발등이 불떨어져 가있잖아. 무면허 재정해놓고 진정사건 해놓고 또 소송 이거 지금 세 군데 걸쳐져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계속 지금 탄원서 쓰고 이제 뭐 변호사님하고 의논하고 사건 처리한다고 지금 내가 정신이 없거든요. 네. 이 사건이 언젠가는 끝나잖아.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 대부분까지 네. 끝나도 언젠가지 끝나면은 끝나고 나서 내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은 내가 이성적으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자꾸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나, 뭐를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어필을 해야 진실이 밝혀질까, 이쪽으로 생각하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많이 힘든 걸 좀 고통을 덜 받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게 언젠가는 소송이 끝날 건데 네. 끝나고 나서 그 의무기록직 감정 수십 번 정도 한 거, 그 다음에 영상 본 거 했을 때 그 의사들이 하는 행위들 네. 못 견딜 것 같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용서가 안 돼. 너무 지금 그거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러게요. 욕 좀 하세요? 응? 욕 좀 하세요 원래? 욕한 지 꽤 되셨죠. 혼자 있으면 욕을 하죠. 혼자 있으면은 나는 참 병원의 의사들한테 욕도 한마디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피해를 당했지만 명예훼손, 네. 공갈 협박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욕도 한번 못하고 1인 시위도 한번 못했어요. 아, 그 앞에서 병원에서? 예,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한번 못했고. 대면에 대고 욕도 못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관련된 의사 전부, 간호조무사 전부, 수사 있는 검사, 본인이 그런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해봐야만이 남의 고통을 정확하게 보고 반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난 이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밥 먹고 합시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제가 뭐 별 심은 안 드려도 우리가 싸울 때 밥 먹고 힘내서 하잖아요. 사전에 제가 여쭤봐가지고 했던 거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예. 편하게 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예. 먹고 합시다. 미역국 있고 우리 후라이드 있고. 엄마 생일날 자고 나오려고 하니까 막 우리 데이가 못 나오게 하더라고. 엄마 방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야. 나오면 안 된대. 그래서 왜 나오지 말았냐고 이제 안 나오고 그냥 편안하게 방에 있었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오늘 엄마 생일이니까 내가 미역국을 끓였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생일이라고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엄마 이 미역국 꼭 먹어 하면서 해갖고 그래가 지가 미역국 끓여가면 좋았어요 생일날. 그래서 이 미역국이 굉장히 좀 사연이 있고 나한테는 지금 생각하면 아픔이죠. 아픔이 기억이죠. 나한테 이렇게 이런 것만 기억 엄마 못 잊게 그냥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기억으로 기억을 해서 아픔으로 남게 하는구나 싶은 게 많이 힘들지. 그렇게 둘째라 놓으니까 굉장히 애교도 많았고 굉장히 엄마한테 참 잘했어요. 잘하고 한 달에 한 번꼴은 꼭 영화를 봤고 엄마한테 참 잘했어요. 그 생일이라고 일어나서 그 엄마들은 생일 안 챙겨 먹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들이 챙겨주면은 하고 이래 하는데 생일국을 미역국을 미역국 어떻게 끓였는지 어떻게 찾아가서 미역국을 끓여가 엄마 오늘 생일이 축하한다며 생일이라면서 미역국을 끓여줘. 내가 아들이 대희가 끓여주는 미역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 미역국은 내가 굉장히 그러게요. 사연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후라이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후라이를 하면은 그냥 노른자 다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섞어갖고 그냥 이렇게 떠먹는 스타일인데 얘는 꼭 노른자를 터주지 말아요. 살 일에 살려서
먹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 노란자 안 터져요. 그냥 옛날에는 그냥 막 터져서 막 서서 먹다가 지금은 노른자 터지지 않고 그냥 요, 지금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먹고 바나나 우유는 항상 있잖아. 1년 365일 그래서 이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낙골당을 가거든요. 낙골당 가는데 갈 때마다 이 바나나 우유는 꼭 사가지고 꼭 바나나 우유 사가지고 가서 지어 먹고 굉장히 애교도 많았나 봐요. 애교도 진짜 그 네, 애교 굉장히 많았어요. 엄마를 부를 때 엄마라 소리 하지 않고 마미 이래요. 마미? 진짜? 그냥 마미 가는 것도 아니고 마미? 이래 굉장히 막 철없이 애교 부리면서 마미? 마미? 이렇게 톤이 올라가면 마미? 하고 지금 대희가 하늘에서 엄마가 이제 지 소송 때문에 이래 고통받잖아. 너무 제가 엄마를 안쓰러울 것 같아. 엄마 힘든 걸 굉장히 마음 아파했거든, 걔가요. 취재해 주신 거 취재해 주시고. 엄마 힘든 걸 걔가 엄마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고 엄마 힘든 걸 애가 굉장히 못 견뎌 했는데 밥 먹고 합시다. 그 버킷리스트에 그 내 이름 쓱 세상에 흔적 남기기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너 이름 절대 헛된 죽으면 안 되고 이름 쓱자 흔적 남들한테 아 근대입법 때문에 내가 이걸 해결했다. 아 근대입법 때문에 내가 이걸 알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근대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게끔 뭔가 내가 헛된 이름 안 되게 내가 하겠다 하고 지금 내가 이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 싸운다는 그 기분, 그러니까 그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있는 사람들과 기득권과 그리고 어떠한 힘을 가진 사람들과 지금 싸움인데 그 기분하고 어떻게 이제 그걸 이겨내고 계신지 그게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로서 상상도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내가 사회적 약자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얽히고 설킬 만큼 그런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 많이 힘들죠. 힘들기는 힘들지만 내가 이거를 여기서 내가 힘든다고 지쳐버리면은 내 아이를 두 번 죽이는 거다. 내 아이를 두 번 죽이는 거다. 이래 생각하니까 지칠 수가 없고 솔직히 저는 지금 서울을 잘 안 떠나요. 그리고 절대 위험한 곳에 가지도 않고 만에 하나 내가 위험한 데 갔거나 해서 다치거나 하면은 이 소송을 못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호를 하고 내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된다. 이 소송을 할 때까지는 내가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지방에 서울이고 뭐 여행 가라 그래도 여행도 안 가야죠. 가다가 혹시 무슨 일 생길까. 꼭 진실을 밝혀서 내 아이 죽음이 두 번 억울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째는 두 분 다시 내 아이와 같이 이런 억울한 죽음을 잊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소송에서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소송하면서 막 진짜 억울하고 분하고 막 괴롭고 미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하는 거죠. 밥은 제때 드세요? 진짜? 신랑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신랑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신랑이 혼자서 뭐 진짜 내가 엎어졌을 거예요. 때마다 밥 먹자 하니까 내가 일을 하다가 먹는 거야. 그 하루 세 끼를 꼭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밥을 딱 먹고 나면 신랑한테 고맙다 하는 거지. 아유 영감 이제 나이가 있어서 농담으로 영감이라 하거든. 아유 영감한테 참 고맙다. 영감 안 했으면 오늘 내 만약에 막 탄원서를 쓰거나 막 이렇게 쓰다가 내가 뭐 먹고 싶다 이러면 어디라도 데리고 가서 사주거든 밥을.
외식을 시키시고 해요. 사실은 저는 어떤 그 공익적 차원에서 이제 이게 세상 좀 알려줘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취재를 응하잖아요. 응하면은 질문이 꼭 이제 스토리상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어떤 아들이었나라든지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취재할 때마다 이제 막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생각이 떠오르면 너무 힘들. 그게 진짜 힘들거든. 굉장히 힘드는데 힘들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그 수술실 CCTV도 많이 떠들었잖아. 그 지금은 사람들이 사고나면 CCTV부터 먼저 찾는다거든요.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사고나면 CCTV부터 먼저 찾는데 수사기관에서도 CCTV부터 먼저 찾는다거든. 그러니까 거기 의사 인권이 침해된다고. 그죠? 그 얘기 들을 수도 없죠. 막상 보니까 수술실 안에서 환자 인권이 지켜줬으면 사고 안 나요.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사고 안 나.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과다 출혈 사고는 무조건 우리 아이처럼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과다 출혈은 어느 정도 의사들이 환자한테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사고 날 일이 나는 거의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사고 나는 데는 그 이면에 보면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가 경험을 봤을 때. 그 이게 법제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CCTV를 있어도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법제화가 돼버리면은 안 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수사하기가 진실 밝히기가 좋고. 그러니까 있어도 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의사들이 또 있으면은 조금 조심한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확률은 사고의 율은 좀 안 줄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어머님도 그 노후 대책이라는 걸 그래 세우시고 그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는 뭐였어요? 대일고나고 이제 첫째 아들님하고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내가 강의하려고 대학 가가지고 그 인문학 강의하려고 전공해서 대학원 가서 막 논문 쓰고 할 때 논문 쓰고 강의하려고 강의 교재 만들고 할 때 사고 났다니까 다 포기돼 다 스톱됐지. 그 내 삶은 이제 완전 없어진 거지 사고로 인해.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힘들겠지. 지금 소송한다고 내가 막 그 분노가 아이 사망에 대한 분노보다는 2차 3차 가해 당하는 분노 이거에 대해서 막 분노가 생겨 이걸 빨리 바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내년 소송 다 끝나고 나면은 엄청 힘들 것 같아. 그 영상하고 그 의무교육지를 내가 수십 번 정독을 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근데 또 그때 내면 또 그때 삶이 또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일단 해결은 해야 그래서,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제 그거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줄이기 위해서 책을 한번 써볼까. 좋은 방법. 내가 민사소송, 형사소송 경험했던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책을 쓰면은 그 책에 또 사람들이 또 팁을 많이 얻잖아요. 의료사고가 나면은 의사들 입에서 첫 마디가 법대로 하세요 이러거든요. 법대로 하세요 하니까 의료사고 분쟁이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정말 냉정하게 법대로 처벌을 해주시면은 이제 의사들 입에서도 법대로 하라 소리를 안 할 것이고 그러면 소송도 적어지지 않겠나. 분쟁이 어려 분쟁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법으로 가면은 무조건 자기들 손을 들어주고 하니까 자꾸 의료 분쟁이 자꾸 생기고 생기면서 피해자가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잘못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에서 정말 제대로 엄격하게 좀 처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래도 오늘 조금이라도 힘이 되시게. 아이고 예. 아무튼 여기 맛있게 드셨나 예. 모르겠는데 나중에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아니 진짜 오늘 음식을 또 애 생각나게 지가 좋아하던 거 이런 거 주니까 너무 또 좀 오늘 좀 새로운 거 같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먹고 합시다.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